안녕하세요. 제로타카입니다. 오늘은 BMW 520i 2021년식 차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패널을 살펴보면 손잡이 옆에 잠그고 여는 버튼이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메모리 시트는 총 두 개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장되는 기능은 운전석 시트 위치, 사이드 미러, 스티어링 휠 위치, 헤드 디스플레이 위치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저장이 됩니다. 아래쪽에는 사이드 미러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사이드 미러를 수동으로 접고 펼 수 있습니다. 이 레버를 왼쪽으로 밀면 운전석의 사이드 미러를 상하 좌우로 조절할 수가 있고 이 레버를 오른쪽으로 밀면 조수석 쪽의 사이드 미러를 상하 좌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1열과 2열의 창문을 여는 버튼 그리고 2열의 창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버튼입니다. 운전석 시트를 보면 이렇게 버튼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버튼은 종아리 받침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레버는 4웨이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시트를 앞으로 이동하거나 뒤로 이동하거나 높낮이를 낮추거나 올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버튼은 등받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등받이를 조절하고 미세하게 어깨 위쪽에 시트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여기 옆에 옆구리 쪽을 조절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허리 지지대, 여기 안쪽에 있는 부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과 도어 패널 사이에 보면 이런 기능이 있는데요. 이 버튼은 안개 등 라이트를 조절할 수가 있고 라이트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은 주차등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라이트는 항상 이렇게 A 오토로 놓고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보면 왼쪽에는 차량 주행 관련한 기능들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인포테인먼트 관련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크루즈 컨트롤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버튼, 리밋의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 휠은 크루즈 버튼 실행 시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한 칸씩 이동하면 속도계의 숫자는 1씩 움직이고요. 위로 쭉 누르고 있거나 아래로 꾹 누르고 있으면 숫자는 10 단위씩 변경이 됩니다. 이 버튼은 앞차와의 차간을 조절하는 버튼. 이 셋 버튼은 도로 상황에 맞게끔 도로가 80km 제한이거나 60km 제한일 때 이 셋 버튼을 누르면 그 도로 상황에 맞는 속도로 바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과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을 표현하는 버튼인데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은 전방 카메라를 통해 차선을 인식하여 방향 지시 등 조작 없이 차선을 이탈할 경우 경고 및 스티어링 휠 조향을 보조합니다.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은 전방 카메라로 차로 및 선행차를 인식하여 스티어링 휠을 제어함으로써 차로 중앙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입니다. 모드 버튼을 통해서 안전거리 제어 장치만 이용할 것인지 반자율 주행을 이용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기능 쪽을 한번 볼게요. 소리를 조절하는 버튼, 트랙을 이동하는 버튼, 목록을 보는 경우 휠을 통해서 트랙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고 끄는 버튼, 메뉴 버튼,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미디어 버튼인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화면에 이렇게 미디어로 보여지게 됩니다. 라디오를 이용하거나 안드로이드 오토 또는 애플 카플레이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은 음성 인식 버튼입니다. 스티어링 휠 보면 여기 로고 바로 아래에 스티어링 휠 열선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에 있는 레버를 보면 여기 BC라고 있는데요. 이 BC는 계기판에서 차량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은 오토라이트 버튼입니다. 스티어링 휠 오른쪽 뒤를 보면은 와이퍼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는데요. 와이퍼 조절하는 레버는 항상 이렇게 오토로 놓고
이거를 가운데서 한 칸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되면은 비 양에 따라서 와이퍼가 자동으로 작동됩니다. 2021년식 520i 차량은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수동이 아니라 전동식으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밀거나 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서 나에게 맞는 스티어링 휠의 위치를 잡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스티어링 휠의 위치는 이 스티어링 화이의 화면에 이렇게 계기판이 가리지 않고 다 보이는 위치가 스티어링 휠의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통풍구 아래쪽을 보면 모드 버튼이 있는데요. 이 모드 버튼을 통해서 라디오나 안드로이드 오토 등 어떤 인포테인먼트를 이용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밴드 버튼은 주파수를 이동하는 버튼입니다. AM 또는 FM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가운데를 꾹 누르면 음소거 버튼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주파수 이용 시 즐겨찾기 버튼인데 이 부분 이렇게 터치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설정한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 화면에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선택을 하시거나 애플 카플레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이렇게 트랙을 이동하는 버튼. 이렇게 모션으로 적용되는 기능들이 있으면 내비게이션 화면에 이렇게 어떤 모션을 취했을 때 이게 된다고 같이 표기가 돼서 이용하시기에는 굉장히 편리할 것 같네요. 맥스를 누르게 되면은 풀 에어컨, 바람의 방향을 조절하는 버튼, 앞유리 열선, 뒷유리 열선, 온도를 조절하는 휠도 있고요. 열선 기능이 여기 버튼에 있습니다.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거나 끄는 버튼, 그리고 조수석 쪽에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는 버튼, 조수석 쪽 열선, 여기 똑같이 조수석 바람의 방향, 그리고 싱크 버튼. 싱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운전석에서 조절을 하면은 이게 같이 작동이 되는데 조수석에 있는 휠을 한번 이렇게 조절하게 되면 싱크가 꺼져요. 그럴 때는 이제 각각 독립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기 순환으로 변경하는 버튼, 에어컨 버튼. 자, 이 메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내비게이션 화면에 냉난방 컨버트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조금 더 세분화되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컵홀더의 기능이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여기가 너무 작더라고요. 지금 이 핸드폰이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인데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는 크기입니다. 공간적으로는 굉장히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USB 포트 있고요. 시가잭 있고 양옆으로 컵홀더가 있습니다. 기어봉 쪽에 보면 이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은 차체 자세 제어 장치입니다. 미끄러지기 쉬운 노면에서 구동되는 바퀴가 헛도는 것을 방지하고 커브 주행 시 적절한 구동력과 조종력을 가능하게 차체를 제어합니다. 이 버튼은 항상 켜고 있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 버튼이 꺼진 경우 이렇게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불이 켜 있는 경우에는 다시 버튼을 눌러서 끄셔야 하는 거고 진흙탕에 빠지지 않는 이상은 이 기능은 항상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버튼은 앞 범퍼 센서입니다. 범퍼 쪽 센서는요. 후진 기어 시에 켜지는데 주행 중에는 센서가 켜지진 않죠. 만약 좁은 골목길을 주행하는데 앞쪽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이 버튼을 켜면 기어를 주행인 상태 뒤로 놓아도 센서가 켜집니다. 반대로 세차장이나 아는 길을 들어가는데 소리가 너무 거슬릴 경우에 이 센서를 끄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버튼을 끈다 해도 후진 시에는 뒤쪽 범퍼 센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끌 수 없습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 차량 주변의 카메라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쪽을 바라보거나 위쪽에서 바라봤을 때 화면을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차량 문을 열렸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시뮬레이션 화면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이 오토홀드는 차량 운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차량이 정차한 후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어도 정지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으로 운전자의 피로도를 감소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오토홀드를 활성화하게 되면 계기판에 이렇게 화면이 보여집니다. 기어봉 바로 옆에 이렇게 조그 휠이 있는데요. 이 휠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미디어 버튼을 통해서 이용하고 있는 미디어로 바로 가거나 블루투스 연결 시 연락처로 이동하거나 이 메뉴 버튼을 통해서 메인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고 맵을 누르게 되면은 블루투스 연결 시에는 이용하고 있는 맵, 블루투스가 연결되지 않을 때는 기본적인 지도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백 버튼과 옵션 버튼. 옵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화면에 도움말 기능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520i 차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차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